대전의 한 가정집에서 갓난아이 시신이 백골 상태로 여행용 가방에 든 채 발견됐습니다. 2년 전 월세를 못 내 이 집에서 달아났던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친모는 아이가 병으로 숨져 그대로 두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정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가 골목길로 경찰차 두 대가 들어서고 잠시 뒤 과학수사대 차량이 따라 들어갑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대전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갓난아이 시신이 발견된 직후입니다. 작은 아이 시신은 여행용 가방에 담겨 있었고 백골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이 가방 소유자는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주변과 교류가 없었고 2년 전 집세를 1년 동안 밀린 끝에 물건들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이렇게 조용하게도 저를 앞에서도 물러갔네요. 집주인이 강제 집행으로 여성이 남긴 짐을 보관 중이었는데 여기서 아이 시신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친모를 현재 거주지에서 붙잡았습니다. 친모는 4년 전인 2019년 9월 집에서 아이를 혼자 낳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태어난 지 4, 5일 뒤 병으로 숨졌고 가방에 넣어 보관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한 인간이보다는 겁이 났다, 무서웠다 뭐 이런 취지죠. 경찰은 백골이 된 아이 시신을 부검하고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